일본 정부가 조만간 다시 가동에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또 추가할 예정입니다. 온타케산 화산 분화로 원전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터라 불안감과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간사이 전력 다카마 원전 3, 4호기가 재가동 수순에 들어갑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다카마 원전이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재가동 합격증을 발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슈 전력의 센다이 원전 1, 2호기에 이어 두 번째 원전 재가동 사례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안전 문제를 우려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에너지 문제를 이유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その科学的技術的な 판단을 존중시 재가동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온타케산의 분화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에 관한 세계 최고의 예측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이번 온타케산 화산을 감지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센다이 원전 주변에 활화산이 산재해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지금의 원전 자리를 덮친 적이 있는 데다 온타케산처럼 마그마가 지하수를 가열해 발생하는 수증기 폭발의 경우 그 충격파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센다이 원전 마을이는 뭐 대풍과 막걸리 난데요. 아소 사쿠라시마, 히리시마, 그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원전이 최종 재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